빠져나옵니다. 원투패스 시도. 그리고 이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반대쪽 갔어요. 이거 오픈 찬스인데요. 들어갑니다. 본상무 선제골 기록합니다. 최다경의 첫 번째 득점. 스코어 1대0. 본상무 작년엔 작년이다. 올해는 올해다. 경기 극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박예나가 이 크로스 반대쪽으로 흘렀고 권혜인 골키퍼가 손으로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반대쪽으로 흘렀던 것을 최다경이 대기하면서 어렵지 않게 넣었습니다. 살짝 내줬고요. 박예나의 드리블 시도.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넘겨준 것 그대로 머리에 세컨볼. 본상무 연속골.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최다경 순식간에 멀티 득점. 스코어는 두 점 차. 살짝 오른쪽 지역에서 박예나가 소유하면서 넘겨줬던 얼리 크로스가 이정민의 헤더 살짝 닿았고 권혜인의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이 흐른 것이 약간은 불운하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최다경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두 개의 멀티골 경기 만들어내는 최다경 측면. 후방 이어받았고요. 순식간에 높은 폼을 쓴 그린의 패스! 호! 머리로 터진 이번 경기 세 번째 득점. 본상무 캡틴 권하늘이 책임집니다. 스코어 3대0. 아, 방금은 이 중원 쪽에서 들어갔던 크로스가 파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권하늘의 머리로 자석같이 붙었습니다. 심효정의 크로스 그리고 권하늘의 더할 나위 없는 헤더 마무리. 이렇게 주장 완장이 빛이 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스코어는 이제 0대3까지 벌어집니다. 되지 않았어요. 본상무의 공격 이어집니다. 왼쪽 침투에 들어가는 한아름 쪽으로. 한아름 오른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호!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박예나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4대0으로. 아, 크로스가 골문 먼 쪽으로 너무나 절묘한 궤적을 그리면서 흘렀고요. 박예나가 살짝 허리를 숙이면서 그대로 헤더 득점을 터뜨립니다. 한아름이 침투에 들어가던 것을 패스가 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수비가 앞쪽에 있긴 했습니다만 박예나의 움직임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전남의 골망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흔듭니다. 맞습니다. 한번 접어놨고요. 반도영 돌파 시도 한 명 뚫어냈어요.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하! 다시 한번 머리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 해트트릭 최다경. 방금은 왼쪽에서 중앙으로 갔던 헤더 득점이었다면 지금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가는 헤더 득점이 터집니다. 아, 지금은 수비를 뚫어내고 움직였었던 최다경의 움직임이 아주 날카로웠고요. 박현아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에 중앙 쪽 흘렀고요. 이 공이 갔습니다. 슈팅 시도. 호! 결국에는 스코어 6대0까지 만들어집니다. 오늘 경기 네 번째 득점 최다경. 득점이 멈추지 않는 본상무. 그리고 그에 이어서 또 다른 교체 카드가 들어갔습니다. 보시죠. 뒤로 흘렀던 것을 최다경이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슈팅. 아, 진짜 이런 슈팅은 웬만한 골키퍼는 막을 수 없습니다. 흐릅니다. 한 번의 연결 강한 몸싸움 이겨냈어요. 양서영이죠.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오, 그리고 박스 안쪽 양서영이에요. 한 번 접어놨고 오른발로 반대쪽으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교체로 들어간 양서영. 본의 득점 레이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당황할 법도 한 장면이었는데 뭐 그대로
침착하게 접어놓고 공간 만들어 놓으면서 양서영이 득점을 또다시